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신생아 목욕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신생아에 대한 정의도 물어봅니다. 태어나고 28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태어난 아기들을 신생아라고 합니다. 목욕 시간은요, 짧게 해야 돼요. 감기 걸리니까 5에서 10분. 우리 영, 좌, 침 하면은 5에서 10분이 나갑니다. 영, 영아 목욕, 좌, 좌욕, 침, 침상 목욕. 5에서 10분 하죠? 목욕하거나 기저귀는요, 밥 먹이기 전에 합니다. 밥 먹고 나서 하면 토하니까요. 항상 아기들은요, 두미 방향으로 진행한다. 체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아기 피부에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붙어있는 거 강제로 제거하지 않는다. 생리적 체중 감소 국가고시 많이 나와요. 태어나고 3-4일 지났는데 갑자기 몸무게에 5에서 10%가 빠져.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하죠. 하지만 생리적인 거라서 괜찮다. 병리적인 그 병이 아니다. 괜찮다. 생리적 황달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도 괜찮다. 애가 태어날 때 4kg였어. 근데 3일 지나니까 0.4kg나 빠졌어요. 3.6이 됐어요. 어머 선생님, 저희 애기가 체중이 너무 빠졌어요. 아, 지금 몇 킬로죠? 네, 한 400g 빠졌네요. 네, 어머니, 이거는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3-4일 있다가 체중이 한 10%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님께 보고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회복이 된다는 거. 이유는 국가고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체중이 감소되는데 괜찮을까?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없어지고 수분 공급이 억제돼요. 하지만 대소변은 싸니까 몸무게가 줄어든다.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더 많아서 체중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13번 유아의 배변 훈련으로 오른 것은 유아는 1에서 3세죠. 그쵸? 대변, 소변, 밤소변을 언제 가리냐? 대변은요. 돌 지난 후부터 12에서 18개월에 가린다. 이때 대천문도 닫혔죠. 소변이 더 늦네요. 밤소변은 3-4세에 가린다는 거.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요.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저 옆집 애기는 빨리 갈았으니까 너도 가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느릴 수가 있어요. 각자의 템포에 맞게. 발달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배변 훈련 너무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난청, 어려울 난 들을 청이죠? 듣지 못하는 게 난청 환자예요. 어떻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한다. 우리 왜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서는 귀 막고 나서 입모양으로 맞추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그쵸?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한다.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보청기를 많이 끼잖아요. 보청기에 그 입력 버튼과 출력 버튼이 있어요. 입력을 크게 할까요? 낮게 할까요? 입력을 크게 합니다. 그래야 잘 들리니까. 입력을 크게 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예요. 출력은 낮게 한다.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보청기 끼고 계셨어. 입력 버튼을 크게 해주면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면 좋겠죠? 음식물로 상기도가 폐쇄된 의식 있는 어른의 응급처치. 의식이 있으면 쥐에서 이렇게 잡고 쿡쿡쿡쿡. 이게 바로 하임리히법이에요. 하임리히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숨 콱 막혔어. 뒤에 있는 사람이 하임리히법 해줘서 살았다. 이런 거 우리 유튜브에서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랬을 때 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 키가 좀 커야지 유리하더라고요. 힘도 있어야 돼요. 내 무릎을 이 대상자 무릎 가운데 껴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았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배웁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숨을 못 쉰다 이겁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뒤에서 막 기침을 유도하든지 시간 없으면 이렇게 쿡쿡쿡쿡 하임리히법 하는 거죠.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우리 후 상방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고막 체온계 할 때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성인은 후 상방, 소아는 후 하방이었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눕히고 고개만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119 빨리 신고하라 그러고 본인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6번 못이나 칼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 자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다친 게 창상이에요. 피부 점막이 손상된 거, 찢어졌어, 까졌어, 찔렸어 이런 것이 다 창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눌려서 생긴 상처.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물건 떨어져서 다 눌려서 상처 났어? 그거는 좌상이고요. 우리가 찔렸어, 못 같은데 깊고 좁게 찔렸어. 이게 바로 좌상입니다. 좌상. 모나리 자상 기억하세요. 모나리자 액자를 이렇게 꼽다가 못에 찔려서 자상이다. 이거 제가 그때 국가고시 시험 보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모나리 자상이에요 했는데 이게 국가고시 나와서 기관지 보신 분들 다 맞았다.
고양이 갈켰어? 찰가상이죠. 우리 뭐 이렇게 책상 모서리 같은 데 많이 긁히죠? 찰가상입니다. 배인 상처는 절상이고요. 출산하면 이렇게 질, 그냥 힘주면 질이 이렇게 다 찢어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음보를 절개하죠. 한 방향으로 찢어서 꿰매기도 편하고 소독하기도 편하게 합니다. 열상이 입었을 때는 꿰매기도 어렵고 너무 부위가 많아서 감염될 수가 있다. 농용환자 고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호보조 활동할 때 어떡하냐. 이환된 쪽이, 아픈 쪽이, 고름 나오는 쪽이 아래로 가게 눕는다. 원래는요, 건강한 쪽을 어떻게 했었죠? 아래로 해서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다 답인데, 고름이 질질 나온다고 하면은요, 고름이 나오는 쪽이 바닥이 되어야지. 이걸 반대라면은 막 깨끗한 쪽까지 오염되잖아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쪽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술한 쪽, 백내장한 수술 했어. 수위, 위로 가죠. 백내장은 뭘 조심해라?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을 조심해라. 코 푸는 거 조심해라. 압력을 조심해라. 고개 숙이지 마라. 감기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입을 벌려서 기침해라. 왜? 그래야 압력이 분산되니까. 이것까지 국가고시 나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노인 간호. 치매가 있는데 수면 장애가 있어요. 치매 환자는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고요. 안 자기도 해요.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일단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요.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낮잠 자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야외 활동을 권장해요. 그리고 낮에는 일을 시켜요. 낮에 졸고 있다면은 자게 하면 안 됩니다. 낮에 자면 밤에 또 안 자니까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운동을 돕는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저녁에 카페인 주지 않는다. 잠 안 오니까. 잠에서 깨어서 외출하려고 하면 항상 함께 동행해서 뭐 산책한다. 치매 대상자는 중요한 게요.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면은요. 수면 뭐 장애일 수도 있지만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 아닐까? 침실의 온도가 적당하지 않고 너무 더운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줘야 돼요. 본인이 뭔가 불편해도 의사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알아서 좀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바르비투르 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응급처치가 뭐냐? 바르비투르 산염이 뭔 줄 알아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수면제를 먹었다, 뭐가 가장 좋냐? 우리가 뭐 위세척하는 건 아니지만요. 병원에 이 약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약 봉지나 약 봉투, 그것도 없으면은 구토물까지 들고 가라고 하잖아요. 왜? 약에 따라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토를 시키면 몸 안에 있는 그 약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농약 같은 거 먹었어. 근데 구토시키다가 막 그 목, 기도 다, 여기, 상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구토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위세척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기가 아니라면은 또 의식이 있다면은 구토시키는 게 좋은데 오바이트 시키는 게 좋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세척이든 뭐든 병원 가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토가 좋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위세척이 차선책이 되겠죠. 에릭슨 세 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세 번 연달아 나오다가 한두 번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영신 신뢰감대 불신감은요 영아기입니다. 영아기는 0에서 1세예요. 1세 이하의 아기들이 뭔 신뢰감대 불신감이 생길까요? 유아기 유자 유아기 때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유아기 때 대소변 가린다고 했죠. 수치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는요 혼돈의 카오스예요. 자아정체감대 역할 혼돈 질풍노도의 시기죠. 고딩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기 4060 귀관조 구독자분들 4060이 가장 많거든요. 생산성 대 침체성. 뭔가 나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침체된다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노년기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6070 많아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뭐 노자 이렇게 기억했는데 제가 시험 볼 때 통합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아통합감이든 그냥 통합감이든 노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뭐 나이 때문에 사실 우울해져요. 저도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뭔가 이 민증 나이 때문에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절망감을 딛고 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60세여도 평균 수면 90까지는 기본으로 가거든요. 30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맨날 놀고 나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맨날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한 달에 30이든 뭐 60이든 70이든 그냥 자원봉사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혹시 몰라 딴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5%밖에 일 안 하시거든요. 제가 기관조에서 설문조사 했었는데 혹시 모르는 노후에 나 하루에 3시간 한 타임씩만 뛰어도 한 70에서 그땐 더 돈이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지금은 3타임 뛰면 70, 6타임 뛰면 한 140 나오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노후에 뭐 요 정도 벌어가지고 연금하고 합해가지고 생활비는 충당된다는 거. 노년기에는요 통합감 대 절망감, 유아기에는요 유자, 자율성대 수치감. 아, 대소변이니까 수치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4060 생산성대 침체성이다. 요게 국가고시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근면성대 열등감은 뭘까요? 아, 학교 다니려면 근면해야 돼요. 초딩들이 학동기입니다. 근면해야 되고, 쟤네 집은 부자야, 쟤네 부모님은 변호사야, 의사야, 근데 우리 아빠는 백수야, 이런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비교하게 된다. 근면성대 열등감.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또 뭐 맥락상 다 맞잖아요, 그죠? 신생아 목욕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신생아에 대한 정의도 물어봅니다. 태어나고 28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태어난 아기들을 신생아라고 합니다. 목욕 시간은요 짧게 해야 돼요. 감기 걸리니까 5에서 10분. 우리 영, 좌, 침 하면은 5에서 10분이 나갑니다. 영, 영아 목욕, 좌, 좌욕, 침, 침상 목욕. 5에서 10분 하죠? 목욕하거나 기저귀는요 밥 먹이기 전에 합니다. 밥 먹고 나서 하면 토하니까요. 항상 아기들은요 두미 방향으로 진행한다. 태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아기 피부에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붙어있는 거 강제로 제거하지 않는다. 생리적 체중 감소 국가고시 많이 나와요. 태어나고 3, 4일 지났는데 갑자기 몸무게에 5에서 10%가 빠져.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하죠. 하지만 생리적인 거라서 괜찮다. 병리적인 그 병이 아니다. 괜찮다. 생리적 황달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도 괜찮다. 애가 태어날 때 4kg였어. 근데 3일 지나니까 0.4kg나 빠졌어요. 3.6이 됐어요. 어머 선생님, 저희 애기가 체중이 너무 빠졌어요. 아, 지금 몇 킬로죠? 네, 한 400g 빠졌네요. 네, 어머니, 요거는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3, 4일 있다가 체중이 한 10%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님께 보고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회복이 된다는 거. 이유는 국가고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체중이 감소되는데 괜찮을까?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없어지고 수분 공급이 억제돼요. 하지만 대소변은 싸니까 몸무게가 줄어든다.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더 많아서 체중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13번 유아의 배변 훈련으로 오른 것은 유아는 1에서 3세죠. 그쵸? 대변, 소변, 밤소변을 언제 가리냐? 대변은요. 돌 지난 후부터 12에서 18개월에 가린다. 이때 대천문도 닫혔죠. 소변이 더 늦네요. 밤소변은 3, 4세에 가린다는 거.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요.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저 옆집 애기는 빨리 갈았으니까 너도 가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느릴 수가 있어요. 각자의 템포에 맞게. 발달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배변 훈련 너무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난청, 어려울 난 들을 청이죠? 듣지 못하는 게 난청 환자예요. 어떻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한다. 우리 왜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서는 귀 막고 나서 입모양으로 맞추는 거 그 많이 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그쵸?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한다.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보청기를 많이 끼잖아요. 보청기에 그 입력 버튼과 출력 버튼이 있어요. 입력을 크게 할까요? 낮게 할까요? 입력을 크게 합니다. 그래야 잘 들리니까. 입력을 크게 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예요. 출력은 낮게 한다.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보청기 끼고 계셨어. 입력 버튼을 크게 해주면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면 좋겠죠? 음식물로 상기도가 폐쇄된 의식 있는 어른의 응급처치. 의식이 있으면 쥐에서 이렇게 잡고 쿡쿡쿡쿡. 이게 바로 하임리히법이에요. 하임리히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숨 칵 막혔어. 뒤에 있는 사람이 하임리히법 해줘서 살았다. 이런 거 우리 유튜브에서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랬을 때 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키가 좀 커야지 유리하더라고요. 힘도 있어야 돼요. 내 무릎을 이 대상자 무릎 가운데 껴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았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배웁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숨을 못 쉰다 이겁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뒤에서 막 기침을 유도하든지 시간 없으면 이렇게 쿡쿡쿡 하임리히법 하는 거죠.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올린다. 우리 후상방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고막 채움계할 때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성인은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이었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눕히고 고개만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고 빨리 신고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6번 못이나 칼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 자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다친 게 창상이에요. 피부 점막이 손상된 거 뭐 찢어졌어 까졌어 찔렸어 이런 것이 다 창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눌려서 생긴 상처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물건 떨어져서 다 눌려서 상처 났어 그거는 좌상이고요. 우리가 찔렸어 못 같은데 깊고 좁게 찔렸어 이게 바로 좌상입니다. 좌상 모나리 좌상 기억하세요? 모나리자 액자를 이렇게 꼽다가 못에 찔려서 좌상이다. 이거 제가 그때 국가고시 시험 보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모나리 좌상이에요 했는데 이게 국가고시 나와서 기관지 보신 분들 다 맞았다. 고양이가 핥혔어? 찰가상이죠. 우리 뭐 이렇게 책상 모서리 같은 데 많이 긁히죠? 찰가상입니다. 배인 상처는 절상이고요. 출산하면은 이렇게 질, 그냥 힘주면은 질이 이렇게 다 찢어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음부를 절개하죠. 한 방향으로 찢어서 꿰매기도 편하고 소독하기도 편하게 합니다. 열상이 입었을 때는 꿰매기도 어렵고 너무 부위가 많아서 감염될 수가 있다. 농용 환자 고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호보조 활동할 때 어떡하냐. 이완된 쪽이 아픈 쪽이 고름 나오는 쪽이 아래로 가게 눕는다. 원래는요 건강한 쪽을 어떻게 했었죠? 아래로 해서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다 답인데 고름이 질질 나온다고 하면은요 고름이 나오는 쪽이 바닥이 되어야지 이걸 반대로 하면은 막 깨끗한 쪽까지 오염되잖아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쪽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술한 쪽, 백내장 수술 했어. 위로 가죠. 백내장은 뭘 조심해라?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을 조심해라. 코 푸는 거 조심해라. 압력을 조심해라. 고개 숙이지 마라. 감기가 걸렸다고 한다면 입을 벌려서 기침해라. 왜? 그래야 압력이 분산되니까. 이것까지 국가고시 나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노인 간호. 치매가 있는데 수면 장애가 있어요. 치매 환자는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고요. 안 자기도 해요.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일단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요.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낮잠 자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야외 활동을 권장해요. 그리고 낮에는 일을 시켜요. 낮에 졸고 있다면은 자게 하면 안 됩니다. 낮에 자면 밤에 또 안 자니까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운동을 돕는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저녁에 카페인 주지 않는다. 잠 안 오니까. 잠에서 깨어서 외출하려고 하면 항상 함께 동행해서 뭐 산책한다. 치매 대상자는 중요한 게요.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면은요. 수면 뭐 장애일 수도 있지만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 아닐까? 침실의 온도가 적당하지 않고 너무 더운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줘야 돼요. 본인이 뭔가 불편해도 의사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좀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바르비투르 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응급처치가 뭐냐? 바르비투르 산염이 뭔 줄 알아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수면제를 먹었다. 뭐가 가장 좋냐? 우리가 뭐 위세척하는 건 아니지만요. 병원에 이 약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약 봉지나 약 봉투 그것도 없으면은 구토물까지 들고 가라고 하잖아요. 왜? 약에 따라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토를 시키면 몸 안에 있는 그 약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농약 같은 거 먹었어. 근데 구토시키다가 막 그 목, 귀도 다 여기 상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구토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위세척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기가 아니라면은 또 의식이 있다면은 구토시키는 게 좋은데 오바이트 시키는 게 좋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세척이든 뭐든 병원 가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토가 좋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위세척이 차선책이 되겠죠. 에릭슨 세 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세 번 연달아 나오다가 한 두 번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영신 신뢰감대 불신감은요 영아기입니다. 영아기는 0에서 1세예요. 1세 이하의 아기들이 뭔 신뢰감대 불신감이 생길까요? 유아기 유아기 때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유아기 때 대소변 가린다고 했죠. 수치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는요 혼돈의 카오스예요. 자아정체감대 역할 혼돈 질풍노도의 시기죠. 고딩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기 4060 귀관주 구독자분들 4060이 가장 많거든요. 생산성 대 침체성 뭔가 나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침체된다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노년기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6070 많아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뭐 노자 이렇게 기억했는데 제가 시험 볼 때 통합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아통합감이든 그냥 통합감이든 노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뭐 나이 때문에 사실 우울해져요. 저도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뭔가 이 민증 나이 때문에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절망감을 딛고 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60세여도 평균 수명 90까지는 기본으로 가거든요. 30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맨날 놀고 나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맨날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한 달에 30이든 뭐 60이든 70이든 뭐 그냥 자원봉사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혹시 몰라 딴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5%밖에 일 안 하시거든요. 제가 기관조에서 설문조사 했었는데 혹시 모르는 노후에 나 하루 3시간 한 타임씩만 뛰어도 한 70에서 그땐 더 돈이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지금은 3타임 뛰면 70, 6타임 뛰면 한 140 나오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노후에 뭐 요 정도 벌어가지고 연금하고 합해가지고 생활비는 충당된다는 거. 노년기에는요 통합감 대 절망감, 유아기에는요 유자, 자율성대 수치감, 아 대소변이니까 수치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4060 생산성대 침체성이다. 요게 국가고시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근면성대 열등감은 뭘까요? 학교 다니려면 근면해야 돼요. 초딩들이 학동기입니다. 근면해야 되고 쟤네 집은 부자야, 쟤네 아예 부모님은 변호사야, 의사야, 근데 우리 아빠는 백수야, 이런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비교하게 된다. 근면성대 열등감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좀 뭐 맥락상 다 맞잖아요, 그죠? 신생아 목욕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신생아에 대한 정의도 물어봅니다. 태어나고 28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태어난 아기들을 신생아라고 합니다. 목욕 시간은요 짧게 해야 돼요. 감기 걸리니까 5에서 10분. 우리 영, 좌, 침 하면은 5에서 10분이 나갑니다. 영, 영아 목욕, 좌, 좌욕, 침, 침상 목욕. 5에서 10분 하죠? 목욕하거나 기저귀는요 밥 먹이기 전에 합니다. 밥 먹고 나서 하면 토하니까요. 항상 아기들은요 두미 방향으로 진행한다. 태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애기 피부에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붙어있는 거 강제로 제거하지 않는다. 생리적 체중 감소 국가고시 많이 나와요. 태어나고 3, 4일 지났는데 갑자기 몸무게에 5에서 10%가 빠져.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하죠. 하지만 생리적인 거라서 괜찮다. 병리적인 그 병이 아니다. 괜찮다. 생리적 황달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도 괜찮다. 애가 태어날 때 4kg였어. 근데 3일 지나니까 0.4kg나 빠졌어요. 3.6이 됐어요. 어머 선생님, 저희 애기가 체중이 너무 빠졌어요. 아, 지금 몇 킬로죠? 네, 한 400g 빠졌네요. 네, 어머니, 요거는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3, 4일 있다가 체중이 한 10%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님께 보고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회복이 된다는 거. 이유는 국가고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체중이 감소되는데 괜찮을까?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없어지고 수분 공급이 억제돼요. 하지만 대소변은 싸니까 몸무게가 줄어든다.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더 많아서 체중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13번 유아의 배변 훈련으로 오른 것은 유아는 1에서 3세죠. 그쵸? 대변, 소변, 밤소변을 언제 가리냐? 대변은요 돌 지난 후부터 12에서 18개월에 가린다. 이때 대천문도 닫혔죠. 소변이 더 늦네요. 밤소변은 3, 4세에 가린다는 거.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요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저 옆집 애기는 빨리 갈았으니까 너도 가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느릴 수가 있어요. 각자의 템포에 맞게 발달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배변 훈련 너무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난청, 어려울 난 들을 청이죠? 듣지 못하는 게 난청 환자예요. 어떻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한다. 우리 왜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서는 귀 막고 나서 입모양으로 맞추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그쵸?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한다.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보청기를 많이 끼잖아요. 보청기에 그 입력 버튼과 출력 버튼이 있어요. 입력을 크게 할까요? 낮게 할까요? 입력을 크게 합니다. 그래야 잘 들리니까. 입력을 크게 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예요. 출력은 낮게 한다.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보청기 끼고 계셨어. 입력 버튼을 크게 해주면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면 좋겠죠? 음식물로 상기도가 폐쇄된 의식 있는 어른의 응급처치. 의식이 있으면 쥐에서 이렇게 잡고 쿡쿡쿡쿡
이게 바로 하임리히법이에요. 하임리히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숨 칵 막혔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임리히법 해줘서 살았다. 이런 거 우리 유튜브에서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랬을 때 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키가 좀 커야지 유리하더라고요. 힘도 있어야 돼요. 내 무릎을 이 대상자 무릎 가운데 껴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해서 살았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배웁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숨을 못 쉰다 이겁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뒤에서 막 기침을 유도하든지 시간 없으면 이렇게 쿡쿡쿡쿡 하임리히법 하는 거죠.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우리 후 상방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고막 채운 게 할 때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성인은 후 상방, 소아는 후 하방이었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눕히고 고개만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고 빨리 신고하라 그러고 본인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6번, 못이나 칼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 자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다친 게 창상이에요. 피부 점막이 손상된 거, 뭐 찢어졌어, 까졌어, 찔렸어 이런 것이 다 창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눌려서 생긴 상처.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물건 떨어져서 다 눌려서 상처 났어? 그거는 좌상이고요. 우리가 찔렸어, 못 같은데 깊고 좁게 찔렸어. 이게 바로 좌상입니다. 좌상. 모나리 자상 기억하세요. 모나리자 액자를 이렇게 꼽다가 못에 찔려서 자상이다. 이거 제가 그때 국가고시 시험 보기 전에 두세 달 전에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모나리 자상이에요 했는데 이게 국가고시 나와서 기관전 보신 분들 다 맞았다. 고양이가 핥혔어? 찰가상이죠. 우리 뭐 이렇게 책상 모서리 같은 데 많이 긁히죠? 찰가상입니다. 배인 상처는 절상이고요. 출산하면 이렇게 그냥 힘주면 질이 이렇게 다 찢어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음부를 절개하죠. 한 방향으로 찢어서 꿰매기도 편하고 소독하기도 편하게 합니다. 열상이 입었을 때는 꿰매기도 어렵고 너무 부위가 많아서 감염될 수가 있다. 농용환자 고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호보조 활동할 때 어떡하냐. 이환된 쪽이, 아픈 쪽이, 고름 나오는 쪽이 아래로 가게 눕는다. 원래는요, 건강한 쪽을 어떻게 했었죠? 아래로 해서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다 답인데 고름이 질질 나온다고 하면은요, 고름이 나오는 쪽이 바닥이 되어야지 이걸 반대라면은 막 깨끗한 쪽까지 오염되잖아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쪽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술한 쪽, 백내장한 수술 했어. 위로 가죠. 백내장은 뭘 조심해라?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을 조심해라. 코 푸는 걸 조심해라. 압력을 조심해라. 고개 숙이지 마라. 감기가 걸렸다고 한다면은 입을 벌려서 기침해라. 왜? 그래야 압력이 분산되니까. 이것까지 국가고시 나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노인 간호. 치매가 있는데 수면 장애가 있어요. 치매 환자는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고요. 안 자기도 해요.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일단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요.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낮잠 자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야외 활동을 권장해요. 그리고 낮에는 일을 시켜요. 낮에 졸고 있다면은 자게 하면 안 됩니다. 낮에 자면 또 안 자니까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운동을 돕는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저녁에 카페인 주지 않는다. 잠 안 오니까. 잠에서 깨어서 외출하려고 하면 항상 함께 동행해서 뭐 산책한다. 치매 대상자는 중요한 게요.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면은요. 수면 뭐 장애일 수도 있지만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 아닐까? 침실의 온도가 적당하지 않고 너무 더운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줘야 돼요. 본인이 뭔가 불편해도 의사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좀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바르비투르 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응급처치가 뭐냐? 바르비투르 산염이 뭔 줄 알아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수면제를 먹었다, 뭐가 가장 좋냐? 우리가 뭐 위세척하는 건 아니지만요. 병원에 이 약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약 봉지나 약 봉투, 그것도 없으면은 구토물까지 들고 가라고 하잖아요. 왜? 약에 따라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토를 시키면 몸 안에 있는 그 약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농약 같은 거 먹었어. 근데 구토 시키다가 막 그 목, 귀도 다 여기 상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구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위세척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기가 아니라면은 또 의식이 있다면은 구토 시키는 게 좋은데 오바이트 시키는 게 좋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세척이든 뭐든 병원 가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토가 좋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위세척이 차선책이 되겠죠. 에릭슨 세 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세 번 연달아 나오다가 한두 번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영신. 신뢰감 대 불신감은요? 영아기입니다. 영아기는 0에서 1세예요. 1세 이하의 아기들이 뭔 신뢰감 대 불신감이 생길까요? 유아기. 유자. 유아기 때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유아기 때 대소변 가린다고 했죠. 수치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는요? 혼돈의 카오스예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질풍노도의 시기죠. 고딩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기 4060. 귀관주 구독자분들 4060이 가장 많거든요. 생산성 대 침체성. 뭔가 나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침체된다.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노년기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6070 많아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뭐 노자 이렇게 기억했는데 제가 시험 볼 때 통합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아통합감이든 그냥 통합감이든 노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뭐 나이 때문에 사실 우울해져요. 저도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뭔가 이 민증 나이 때문에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절망감을 딛고 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60세여도 평균 수명 90까지는 기본으로 가거든요. 30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맨날 놀고 나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맨날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한 달에 30이든 뭐 60이든 70이든 그냥 자원봉사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혹시 몰라 딴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5%밖에 일 안 하시거든요. 제가 기관주에서 설문조사 했었는데 혹시 모르는 노후에 나 하루 3시간 한 타임씩만 뛰어도 한 70에서 그땐 더 돈이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지금은 3타임 뛰면 70, 6타임 뛰면 한 140 나오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노후에 뭐 요 정도 벌어가지고 연금하고 합해가지고 생활비는 충당된다는 거. 노년기에는요 통합감 대 절망감. 유아기에는요 유자, 자율성 대 수치감. 대소변이니까 수치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4060, 생산성 대 침체성이다. 요게 국가고시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근면성 대 열등감은 뭘까요? 학교 다니려면 근면해야 돼요. 초딩들이 학동기입니다. 근면해야 되고 쟤네 집은 부자야. 쟤네 부모님은 변호사야, 의사야. 근데 우리 아빠는 백수야. 이런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비교하게 된다.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좀 뭐 맥락상 다 맞잖아요. 그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